안녕하십니까. 장혁진입니다. 우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체질이 산성으로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된대요. 그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데 우엉이 큰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우엉을 가지고 맛있는 우엉구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엉을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반을 갈라주시면 돼요. 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져주세요. 10분 쪄주시면 돼요. 꺼주시고 약간만 식혀주셔야 돼요. 얘가 완전히 식으면 방망이로 안 두드려지고 깨져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너무 뜨겁지 않을 때부터 두드려줄 거예요. 자, 이제 끓여주세요. 살살 두들겨주세요. 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양념장을 잘 섞어주세요. 자, 팬을 올려서 좀 달궈지면 기름을 둘러주세요. 양념만 익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불에서 구우셔야지 타지 않습니다. 뒤집어 주세요. 불은 아주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덕구이 이런 것만 해서 주시죠. 근데 우엉구이 진짜 맛있어요. 듬뿍 발라주세요. 질병을 이기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세요. 우엉구이 드세요. 자, 먹어봐. 음식이 되게 정갈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딱 소주 안주인데요? 우엉의 네. 특유의 냄새. 더덕하고 또 다른 맛이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껍질 까는 것도 너무 힘들고 두드리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
손님 초대상에 아주 괜찮아. 뭐 한 사람 앞에 한 두 개 정도만 먹게끔 해줘도 이건 충분하거든. 그리고 우엉만 하지 말고 황태하고 양념을 같이 해서 황태 우엉, 우엉 한 켜. 보통 우리가 더덕하고 황태 북어 많이 하잖아. 근데 우엉으로 해도 참 맛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